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아주 조용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도 가만 들어보니까 꼭 지난 한 7, 80년의 한국 현대사가 이렇게 다른 그림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가슴에 이 하나의 감상으로 이렇게 쭉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더구나 이 강연도 하시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시니까 아마 나중에 목이 좀 세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여기 지금 오디오나 이런 데가 좀 불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전심전력을 다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이 감성에 호소하는 강연을 했습니다. 아마 이런 강연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유일하시고 이 노래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말씀해 주실 분은 한국에서 유일한 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걸 들어보니까 역시 이 역사라는 게 이 눈에 보이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이 가슴으로 쓰는 역사는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좀 감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눈물로 쓰는 역사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미자 씨가 부른 노래 동백아가씨, 그게 1965년에 히트를 했는데 저게 또 금지가요기 돼가지고 저게 해금이 된 게 아마 한 그 20년 뒤에 해금이 됐습니다. 외색가요라고 했는데 저는 뭐가 외색가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외색가요라고 하면은 일본에 있는 모든 노래는 한국색 가요예요. 일본의 엔카는 이게 전부 한국에서 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한국 노래, 일본 노래 다 서로 상쇄시켜가지고 쇠불해야 되는데, 하여튼 당시에 이 정치 상황이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민자 씨한테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기가 1960년대에 월남 아병대에서 가서 위문 공연을 할 때 이 월남 장병들하고 이 동백아가씨를 불렀다고 해요.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여러 장소에서 여러 노래를 불렀는데 제일 잊을 수 없는 장면 하나를 꼽으라면 월남 장병들하고 같이 불렀던 동백아가씨라고 얘기해요. 다 부르면서 이렇게 울었다고 합니다. 이미자 씨의 아까 그 3대 가요 중에 하나가 비둘기 아빠라는 노래는 옛날에 불렀지만은 거기 반영된 그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,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노동자로 가서 또 가족하고 떨어지고 배를 타고 나가서 또 떨어지고 요새는 애들을 저 미국에 캐나다에 보내가지고 이산가족이 되고 또 진짜 이산가족이 또 있고 해가지고 한국의 지난 한 80년 역사는 이 가족이 서로 헤어져서 완전히 기러기 아빠로서 산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것을 그러나 이런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된 이런 고통을 이 노래가 굉장히 쓰다듬어 주지 않았겠느냐. 이 노래 때문에 아마 자살하는 사람도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최근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이런 데 와서 노래를 몇 마디 불러버리면 그 스트레스가 해소돼가지고 위로가 될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오늘 또 이 그 시대에 맞는 노래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노래의 장르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. 특히 남진 노래라든지 뭐 이미자 노래는 이 노래 장르로서는 한 사람이 절대 부를 수 없는 노래인데 우리 김장실 차관은 워낙 그 목소리가 타고났기 때문에 그게 목청이 타고났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니까 이 남해에서 자라가지고 할머니 되시는 분이 항상 노래를 불렀답니다. 그 남해라는 데 가보신 거 아시겠지만 이 잔잔한 남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금산을 등에 지고 날씨 좋은 날 보면 노래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. 그런 자연 환경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수들은 거의 대부분이 바다 아니면 강 근방에서 자라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. 이 물이 없으면 노래가 잘 안 돼요. 네, 근데 이 지금 대구 출신 가수가 별로 없어요. 대구 출신 가수가 남일해란 분이 한 분 계시는데, 그리고 이 뭡니까 돌아와요 부산한 게 저게 부산에서부터 히트를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대중가요가 히트하려면 반드시 부산에서 히트해야 돼요. 부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래에 대한 감수성, 대중가요에 대한 감수성, 그것은 이제 서민정신에서 나오는 거죠. 또 개방적이고 이게 뭐 자갈치 시장이라든지 뭐 헤어지고 만나고 하는 이 부산항이라는 이런 배경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긴
어떤 서민적인 감상, 감정, 여기에 맞는 노래가 히트를 하면 전국적으로 히트한다. 이런, 뭐, 불문율 비슷한 게, 있다고 합니다. 아마 70대까지, 70대 한 중반까지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, 그 후반으로 가면은 또 더 재밌는, 노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? 우리 역사적인 사건과 노래가 또 많지 않습니까? 예, 근데 12.6 사건 때, 박 대통령이 총을 맞을 때 그 순간에 노래가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? 11.6 사건 때 김재규가 10월 26일 날 정확한 시간으로 하면 오후 밤 저녁 한 7시 한 43분쯤 됐을 거예요. 43분 30초일지도 모릅니다. 그때 총을 당길 때 그 배경음악이 있었어요. 그때 노래가 나오고 있었어요. 사랑해 당신은. 심수봉이가 사랑해 당신을 하고 부를 때 총을 쐈습니다. 사랑해 당신. 사랑해. 그 전에, 물론 그때 그 사람을 불렀죠. 심수봉. 그리고 거기서 뭐, 차지출도 부르고, 김재규는 기분이 나빠서 노래 안 부르고, 뭐, 이렇게 되다고 그러는데,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 노래와 어울리는 게 많습니다. 1980년대에 가면은 노래를 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의 정치적 운명을 설명하고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최규화 씨의 주제곡이 뭐냐면 김도영이라는 사람이 부른 난 바보처럼 살았대요 하는 게 최규화 씨의 노래였다고 하는 뭐 그 다음 또 가면 80년대 또 아 대한민국 정수라죠 정수라 아 대한민국 왜냐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가능성이 새로 열리고 있을 때 그 노래를 불렀고 또 1988년 9월 17일 날 우리가 서울올림픽 때 부른 노래가 핸인핸드 손에 손잡고 하는 이것은 모로데라는 외국 사람이 작곡한 겁니다. 그 사람을 초빙을 해가지고 남산에 데리고 가서 그 새벽에 내려다본 이 한강과 서울 그 노래를 담아가지고 헤닝헨드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은 한국 사람이 부른 노래로 세계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린 노래 아마 천만 장을 넘었을 거예요. 헤닝헨드 코리아나 그 그룹은 해산이 되고 요새 각자로 이렇게 뭐 교회나 이런 데 가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합니다. 이 헤닝헨드는 1901년 뒤인 89년 11월에 그 뭡니까?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가지고 베를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코리아나 그룹을 초청을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부른 노래가 헤닝헨드인데 바로 그 가사 안에 벽을 넘어서 영어로는 breaking down the wall 벽을 부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. 바로 그 노래가 하나의 예언적인 것이 돼가지고 서울올림픽 때문에 거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1년 뒤에 동국 공산군이 무너지고 바로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 코리아나가 헤닝헨드를 부르면서 벽을 넘어서 라는 가사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또는 예언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. 또 그 뒤에도 뭐 아주 기념비적인 노래가 많이 만들어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그런 노래가 만들어져 가지고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아, 그 시대 때 시대의 정신을 그 노래가 담았구나 해서 그게 이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. 1970년대까지 끝났으니까 그 다음 제2부는 언제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. 오늘 이런 아주 좋은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김장실 차관한테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더 보내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을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